예, 납치탑니다. 캐나다에서 온 거. 한 30시간 걸쳐서 온 거니까 굉장히 비싼 놈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종횡무진 바닷가재 랍스터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질 좋은 걸로 선별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은 전부 다 빼고 강한 것들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커다란 집게발과 튼튼한 꼬리 갑옷이 아주 매력적이죠. 살아있는 그대로 캐나다에서 공수했다고 합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살이 많고 이렇게 팔이 위로 펴지는 게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특별한 날에 활용 점정이죠. 랍스터는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북대서양의 청정 지역에 서식하는 랍스터는 영역을 갖고 단독 생활을 하는 갑각류로, 주로 물고기를 미끼로 통발을 이용해 어획한다고 합니다. 크기도 매우 큰 편이라는데요. 60cm 이상 자란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랍스터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포장 후 항공 직송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싣고 있는 순간에도 나 물 빨리 주세요 합니다. 바닷물 빨리 달라고. 항공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갑각류의 특성상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체내 수분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군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엄청 급합니다. 이럴 때는 저 신호등이고 뭐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30시간 동안 물을 못 먹고 그냥 왔는데 오죽 힘들겠습니까? 재빨리 창고로 옮겨지는데요. 돌려, 돌려, 돌려! 어! 됐어! 몇 사이즈 보고 갖다 놓으세요.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랍스터를 공급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최고급 랍스터가 160박스 입고되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전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대략 한 8-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친 랍스터에게 빨리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10명의 직원들이 동원됐는데요. 용도에 따라 크기별로 분류해 수조에 넣어주면 끝. 킹크랩과 마찬가지로 온도와 염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24시간 이상 지나야지 좀 회복이 되고, 뭐 예를 들어 48시간 지나면 또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고. 현지에서 랍스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폴딩 크레이트에 랍스터를 담아 해수를 낙차하는 방식으로 랍스터에게 산소와 수분을 공급한다는데요. 24시간이 지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된다는군요. 랍스터가 생명력이 아주 길어요. 그 온도하고 물하고 염도하고 같이 맞춰줬을 때 보통 오래가면 한 달 이상 살더라고요, 저희가 보관했을 때. 랍스터의 평균 수명은 15년, 일부는 50년 이상을 살기도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불로 장생하는 생물로도 알려져 주목받았죠. 만져보면 힘이 느껴져요. 자기가 안 잡힌다는 그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몸부림 치는 거죠. 안 잡히려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꼭 사람이 잡으면 이렇게 막 힘을 쓰려고 그래요. 꼬리를 파닥파닥 할 때 꼬리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더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 3kg 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아하, 살아있네, 살아있어. 팔딱팔딱, 싱싱함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우, 엄청 싱싱합니다. 큰 거는 저희도 진짜 조심합니다. 초보자들은 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혹시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어쩔 때는 손톱도 한번 빠진 적 있어요. 물려갖고, 오래돼갖고, 손가락을 자꾸 안 놔요. 어휴, 이거 봐요. 어휴, 금방 잘리네. 와, 집게발의 위력이 엄청나네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방어적으로 물는 거죠. 뭐든지 잡아서 물라 그러는 거죠. 항상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항상 이렇게 해줘야
뜻덕 없죠. 손을 안만 해도 이상 없죠. 이곳에서는 연간 74만 톤 이상의 랍스터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드물게 다양한 사이즈의 랍스터를 만날 수 있어 용도에 따라 개인 구매도 가능하다는군요. 4월 5월이 가장 좋고 물론 다 좋은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살이 꽉 찼고 신선도도 아주 싱싱한 시기라고. 과거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랍스터가 최근에는 조금 더 친숙해지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랍스터의 매력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쪄야죠.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리 방법이 많은데 다른 뭐 킹크랩이나 대게에 비해서는 살이 쫀쫀하고 뭐 요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크기에 따라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는데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살이 질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맛은 아무래도 제일 살도 많은 게 테일, 꼬리가 드시기도 편하지만 맛도 제일 나으세요, 꼬리 부분이. 머리에 제가 장이 있는데 찜 같은 거 드실 때 요 꼬리 살을 여기에다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별미세요. 요 특유의 그 장의 맛과 향이 있거든요. 먹기 좋게 손질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빠짐없이 제공하는데요. 몸통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살은 또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음식 대접받는 랍스터는 비주얼과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훌륭하죠. 비타민은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저열량 고단백 건강식품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탱글탱글한 랍스터의 속살 보이시나요?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게 소스랑 다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뭐라 말할 수가 없어.